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가지고 쿠웨이트에 있는 유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땅에서 석유가 솟아나오니까 이 지옥에서 솟아나오는 것 같은 그냥 불기둥이 그냥 여기저기서 꽉 솟아나오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낙타가 사막을 먹을 걸 찾아 거닐고 있는 이 장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했어요. 또 9.11 테러 이후에 이 아라비아 반도라는 곳에 대한 이미지는 테러리스트들이 양산되는 곳, 또는 여성에 대한 권익이 하나도 없는 곳, 동성연애자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갖다 아직도 칼로 목을 베서 참수하는 야만적인 곳이다라는 인식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런 양면성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는 그 하얀 소복을 입은 어떤 그 아랍인을 갖다가 우리가 공항에서 봤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저 사람 어마어마한 부자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됐는지 오늘 좀 해소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 한편 또 우리 그 꽃보다 할배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바이 갔던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버르즈 알 칼리파라는 건물이 있는 곳. 저렇게 마천루들이 쭉 서 있는데 그 마천루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높은지 구름이 건물 밑으로 깔려있는 신기루 같은 동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 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를 가진 나라도 유치하기 힘들고 비용을 대기 어렵다는 포뮬라 1 레이스를 갖다 정기적으로 유치하는 나라. 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그 아랍 국가 중에서 석유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가장 세계에서 선진적인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짓고 있는 나라.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퍼즐을 맞추려고 할 때 퍼즐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채로 이 퍼즐 한 조각, 저 조각, 저 조각 이것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퍼즐을 맞추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역사예요. 처음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랍인이라는 민족, 우리가 아랍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고 이 아랍인이라는 민족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 개를 헷갈려요. 아랍인, 그럼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아랍인은 민족 이름이거든요. 아랍인 중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아랍이라는 민족이 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믿는 아랍인들의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슬람은 종교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왜 이슬람과 아랍인이 합쳐지게 됐는지 이것도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슬람이 탄생하기 전에 아랍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이들은 어떤 특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는지 먼저 알아봤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 시대를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랍인들을 우리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자, 아랍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아랍인들도 잘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대체로 한국에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랍인이라는 건 이집트 사람도 아랍인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도 아랍인이고 카타르 사람도 아랍인이고 알제리 사람도 아랍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랍인이 누구인가 그러면 대체로 아랍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랍어를 쓰는 사람이 아랍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아랍어라는 것도 참 묘한 게요. 본인들은 다 같은 언어를 쓴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집트 사람이 모로코에 가면은 말이 안 통해요. 분명히 글로 써가지고 보면은 같은 언어인데 발음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외국어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랍어를 배우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 유학하는 동안에 시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뭘 깨달았냐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아랍어 MLA, Modern Standard Arabic, MSA구나 Modern Standard Arabic을 배워봤자 이걸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별로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언어를 알고 있더라도 이집트에 가면 또 이집션 아랍익을 배우든지 레바논에 가면 레바니즈 아랍익을 따로 배워야 된다는 걸 알고 나서 그냥 독일어나 배우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넓은 지역에 사는 이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랍인이라고 부르게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